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학교보다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약간 대학은 사실은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제 성적보다 더 낮은 학교라도 그냥 저는 게임을 만드는 학과를 그냥 가고 싶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학을 가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 3학년까지 저는 근데 일하면서 다녔어요. 일하면서 다니고 빨리 현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빨리 들어가고 차라리 내가 어차피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럴 거면 먼저 부딪혀서 시행착오를 빨리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이치고는 경력이 좀 많죠. 그래서 한 15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메시지를 전달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생 때 배운다. 어떻게 주입식으로 무엇을 포괄적인 교육을 특정 장르에 특화하진 않고요. 어디까지 정해진 진도 내에서만. 자, 이게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상황 자체를 묘사를 하자면 우리는 거의 이제 어렸을 때 유아기 시절부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게 너무 보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이 글로벌 리더의 뭐 감각을 키우고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대학 입시에 특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때도 교육열이 강했고 저희보다 한 10살 많은 저 이제 크누나 시대 때만 해도 지금 40대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빡세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앞 역사,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나라 현 상황을 알수 있듯이 이제 그 우리 전 세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왜 이렇게 대학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상황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중졸이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초졸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한테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셨고 그리고 누나들한테도 굉장히 강했어요. 저희는 누나 둘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세대는요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바운더리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완전 양반과 천민 정도의 차이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우리가 경제의 호황기였습니다. 그 1980년대, 90년대는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올라갈 때였어요. IMF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80년대, 70년대 막 이런 때만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 연봉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때고,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자리는 대학 나온 사람, 대학 진학률 자체가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세대는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면 이제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보내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와서 이제 느껴보면 누구나 이제 대학을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 앞세대의 그 학습 때는 그런 사고 때문에라도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이런 측면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정말 실용적으로 천재적인 친구들 아니면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내면은 이제 동의를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시험 전형이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첫 번째 배우는 게요, 주입식이에요. 수학까지도 주입식으로 배운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수학 천재들이나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수학을 풀이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수학조차도 사실은 공식을 외워서 풀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높은 진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 정해진 방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개발자들한테도 충분히 있는 현상이더라.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코딩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만 배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거를 풀이해줬더니 팀노바에서 결과가 굉장히 기초에서도 사실 끝까지 다 들은 친구들은 보통은 결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사실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는 걸 쉽게 풀이해줬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닐 때 배운 성문 기초 영문법으로 공부한 친구랑 진짜 실전에서 그 영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랑 보면 공부 방법이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할까? 결국엔 뭐다? 수능 때문에 그래요. 수능에서는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찝어내야 되는데 문제를 내는 방식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도 무한정 넓은 게 아니고 정해진 진도 내에서만 딱 문제를 내면 사실은 분별하기 되게 쉬운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기억력이 좋고 그 알려준 대로 잘 숙지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해서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학교 다닐 때 낙제점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외우는 과목을 너무 싫어했대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아인슈타인 어머님이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너는 정말 천재야 라고 이제 진짜 믿었는데 그게 정말이었던 거죠.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가진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외우는데 굉장히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진도를 외우는 거에 이제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주입식으로 그 다음에 정해진 진도 내에서만 이거는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괄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초등학교 수준의 포괄적인 교육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투머치하게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30대 중반이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굳이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배우지? 내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데 뭐 역사도 필요 이상으로 투머치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다 외우잖아. 뭐 을미사변이 몇 년도고 뭐 갑오개혁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실전에서 잘 안 쓰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똑같은 공식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그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문제는 되게 분별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불만도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편의 또는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런 구조를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가 만들어져요. 그런 형태로 굉장히 제가 이런 것만 해도 막 진짜 한 시간 떠들 수가 있는데 그걸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거에서 주입식과 정해진 진도를 일단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뭘까요? 교육의 본질인 실력 향상과 경험 향상의 측면보다는 입시를 위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절차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정말 슬프게도 10대 때부터 20대까지 가장 교육의 중요한 어떤 그 시기에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진 사람들, 정답 사회에서 익숙해진 사람들은 창의적이 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외우는데 더 뇌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배운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그 수능 문제에 자기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 최승호 시인이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작가가 의도한 거나 이런 거는 이 시인 말고도 다른 시인이, 그러니까 다른 문학, 자기 작품이 수능에 출제된 그런 작가들이 이제 하나같이 한 얘기가 내가 많이 틀리기도 했는데 문제는 나는 시를 이렇게 정답으로 외워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작가까지 있었어요. 내가 쓴 시는 그 독자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예술작품을 하나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게 정답인 것처럼 외우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술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작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는 사람의 경험과 그 작가의 의도와 여러 가지가 합치면서 거기서 주는 그 느낌에서 느낌을 유도를 하는 거지 사실은 얘는 무조건 이렇게 봐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전문 지식이 보태지면 훨씬 해석에 도움 되겠으나 사실은 그 어떤 한 가지 해석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도 그렇고 모든 예술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조차도 이렇게 정답 사회로 만들어버리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시 쓰인 시인이 자기 문제를 자기 못 맞추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넌센스죠. 자, 실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문학 작가가 되기 위한 실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실전과 다른 교육.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은 직접적이지 않다. 포괄적이고 이론적이다.
근데 물론 이 이론조차도 아까 말한 것처럼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이스를 까는데 걸리는 시간은 4년. 대학 교육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데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무언가를 그 전공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수학과 정도가 아니면은 아예 뭐 역사학과 이런 게 아니, 사학과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그렇게 그 전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수학과 막 문학과 이런 게 뭐 기본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수학을 많이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학에 와서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4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공 선택해서부터 선택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과 내가 대학 네임밸류도 생각해야 되고 성적에 따라서 그래서 평소에 그냥 운영 중에 조금 관심 있었던 데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경쟁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10대 때부터 이미 엘리트를 딱 만들어요. 왜냐? 대중들이 승자에게 열광하기 때문이죠. 승패가 명확한 거야. 이렇게 잔인한 분야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합니다. 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조기 교육해요. 클래식 쪽은요 6살, 7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막 늦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왜냐?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거든. 평단이. 차이코프스키 뭐 콩쿨 막 이런 데 나가면 거기서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피아노와 아예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야들은 다 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잘해야 되는 분야는. 그래서 저는 코딩에선 굉장히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20대 때 해도 되지만 아 이왕이면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특화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 이더리움 창시자는 17살 때부터 유명한 해커였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만들 때도요 이미 신문기사가 났을 때도 정말 유명한 해커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진짜 진짜로요 정말 되는 해커들 정말 뛰어난 실전에서 사실은 저 난공 막 어떤 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저 그 시스템 자체를 해킹을 해야 되는 그 실전 능력은 사실 학력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학력이 좋으면 더 공부를 많이 할 확률이 높지만 그건 그냥 확률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더리움 창시자는 대학에 가기 이전에 정말 유명한 해킹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유명한 해커들은 10대 때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저도 사실은 지금 제가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이거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진리도 많이 깨우쳤고 결과도 좋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승패가 중요한 분야, 실용적인 분야들은. 대중들이 노래 못하는 사람 가수를 안 좋아하거든. 대중들이 연주 못하는 사람을 안 좋아하거든. 결국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터 막 전공이 시작되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컴퓨터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10년 해온 애가 이미 버티고 있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무서운 애들 많습니다. 좀 공부하려 치면 석사 2년. 근데 이 4년조차도 베이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졸작 같은 걸 제가 대학 졸작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공개하는 문화였는데 요즘은 공개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통은 이제 커리큘럼 대충 봐도 TCP/IP, OSL 7계층 배우고 TCP/IP 정도? 근데 사실 OSL 7계층 말고 TCP/IP도 있고 뭐 UDP도 있고 SCTP 같은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변형되고 발전될 것까지 다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실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많이 봐요. 제가 그게 답답해서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는 그거를 공부하게끔 다 유도를 하거든요. 일부러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어떤 호기심을 직접 해결하는 이 프로세스를 입힘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내가 질문을 하고 창의적음의 핵심은 어떤 내가 가진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성이 하나가 있고 그냥 맨땅에 그냥 창의력만 발휘하면 좀 뜬금이 없어요. 근데 전문 기술성이 있고 이걸 관련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때 정말 창의적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의력이란 거의 핵심은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질문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내가 호기심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골 때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향을 머릿속에 사고를 하면서 뇌가 발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논점이 자꾸 이탈돼서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좀 공부하려 치면 석사 2년이에요. 그래서 깊이감 있는 공부가 좀 나오면 이제 석사 2년. 벌써 6년이죠. 박사 5년 하게 되면 좀 존중받기 시작하는데 벌써 몇 년이야. 벌써 한 진짜 11년, 12년을 하는 거예요. 그럼 20살 때 시작해서 남자는 군대 갔다 하면 33살, 34살에
어느덧 이제 30대 중후반이 돼서 이제 처음 이제 돈벌이 시작하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빨리 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실전과 다른 교육이라는 건데,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써놔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감 있게 가는지가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김연아 선수나 이런 다양한 스포츠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식견을 가져도요, 인간은요, 나이가 들수록 뇌도 조금 퇴화되고, 그러니까 뇌의 성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신체적 성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10대 때, 이런 공부에만 너무 매진을 하고 있으면, 사실 뭔가 외우는 공부에만 매진하면 뇌가 그쪽으로밖에 발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이제 4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도 보면 제가 맨 처음 교육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동적인 걸 바꾸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15년 동안 하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돼요. 왜냐? 내가 말했죠. 공무원이 편하고 검증하는 쪽에서 점수가 명확한 게 편하다고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멘탈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저는 제가 막 천재적인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애들을 바꿨다기보다는 너무나 합리적인 사고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20명이 전부 다 3000대 중반대로 가죠. 업계 평균 자체가 3000대 중반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평균 연봉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준에서 갔다는 거죠. 슈퍼 신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못하지? 4년 하는데 왜 못하지? 우린 1년 반인데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유는 알고 있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교육 때문인 거예요. 자, 공부하는 방법만 바꾸면 실전에서 훨씬 먹히는 개발자가 나온다. 이걸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학부생 때 배우는 거는 그냥 포괄적이고 깊이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엔지니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베이스를 까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강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되게 뛰어나다고 보시겠지만 제 눈에는 제가 이제 10년을 하고 이미 저도 많은 현업 개발자들이랑 있었고 봤을 때 좀 수준 떨어지는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걔 중에서 뭐 하나 되게 잘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뛰어난 연구 성과가 있는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포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박사학위까지 자기가 전문적으로 판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가가 맞는데 사실은 이제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그리고 교육학을 따로 전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자체에 대한 그 잘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도 되게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에 힘들어하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대학 시스템 자체도 대학생들이 그렇게 잘 되게끔 만들어 놓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여러분 전공자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막 10명 정도가 공부를 한다면 한 2명 정도는 정말 잘 따라가요. 근데 나머지 8명 정도는 뒤에서 그 한 막 수업 주차가 한 뭐 언어 같은 경우는 5주차, 6주차 되면 다 전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전공을 두 개 나오고 저희 팀노바에 있는 많은 전공자들의 증언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걔 중에 거의 정말 한 30명한테 물어보면 한두 학교는 그나마 한 절반 이상이 잘 버티고 주로 명문대 애들이 잘 버티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8개는 제 말이 맞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약간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더 이제 스포츠와 어떤 예체능처럼 조금 더 실용적인 면이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뛰어난 명장이나 뛰어난 어떤 음악가들 보면 하루에 6시간, 8시간 꾸준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음악 쪽에 있을 때 본 많은 분들은 그런 실전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나온 애들이랑 대학 교육이 모든 걸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취업도 책임져주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는 심지어 인공지능이 많은 거를 대체할 텐데 이런 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실용적인 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기 힘든 그 실용적인 부분들 실전에서 많이 필요하고 또 복잡한 부분에서 인간의 지능으로 그 해야만 이걸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공을 안 나오고 내가 전공자들을 안 뽑아보고 내가 비전공자들도 뽑아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요. 사실 기업에서 오래 있다 보면 느껴지는 게 대학에서 배운 것 중에 일부만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물론 깊이감 있게 들어가면 다 쓸 확률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대학에서 배운 거는 실전에서 쓸 확률이 거의 20-30% 정도 역량밖에 안 채워집니다. 결국에는 실전에서 공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석사를 괜히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수준 있는 연구 자체가 석사보다는 박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정말 깊이감 있는 그 수준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특히나 이제 학부생 때 나온 친구들은 사실은 다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학 교육 4년이 생각보다 실전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공자 할 때도 보면 일주일에 전공 수업 막 두세 개 듣고 나머지 다른 거랑 짬뽕 해놓잖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랄 시기에 내가 지금 막 딴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인간이 언제부터 멀티태스킹이 잘 됐다고. 하나만 지금 진짜 나죽었어 하고 보기도 힘든데 요즘은 덕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정도로 그 덕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진리의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저는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답답한 현실에.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도 많이 이렇게 애들한테 굉장히 이런 설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야만 너네들이 정말 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설득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취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게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기업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기업에 가면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번다. 돈을 벌다가 내가 받는다는 상태예요. 결국엔 내가 돈을 낼 땐요 상대방이 나의 실력 향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양심적인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아닌 이상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니네가 연봉을 받을 건데 왜 내가 너네한테 화를 내야 되는지 난 솔직히 모르겠다고. 존나 노답이라고. 너네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업계 가서 고생 너무 많이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 한심하고 찌질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네 때문에 건강이 진짜 나빠진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막 되게 화가 나요. 화가. 저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 현혹 가면 정말 큰일 나거든. 와 그런 찌질한 애들 보면 정말 막 막 제가 새벽 막 진짜 5시가 되든 6시가 되든 막 남겨가지고 하게 돼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돈을 그만큼 더 받는 건데. 근데 되게 싫은 게 정말 결국에는 우리 평균치 정도의 연봉을 자기가 받고 싶다 이거야. 근데 하는 노력은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그 정도 평균치도 못하는 주제에 더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제가 증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는 받겠대.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2500 정도의 수준이면 2500 받는 게 맞다. 팀노바 있기 때문에 3600 받는 게 아니다. 근데 나는 지금 네가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절대 네가 못 받는데 네가 원하는 게 3600, 3700의 연봉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주려고 난 너한테 푸쉬를 하는 거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책임지고 이렇게까지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 친구가 내 제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후배, 업계 후배로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게 너무 아는 거예요. 제가 완벽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걔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돈을 받다가, 내가 돈을 내다가 내가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깝지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다 더 받고 싶어 해. 그 근로자 입장에서. 더 받고 싶으면 그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실조시라고 하죠. 인생은 실전이다, 존만아 이 뜻이잖아요. 맞아요.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인생, 실전에서 먹힐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었던 게 현대생활과 패션 이런 수업이었는데 제가 교육을 하기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줬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발을 만약에 내가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현대생활과 패션의 수업을 듣고 그 레퍼토리를 쓰고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개발을 잘하는 상태
상태에서 그런 다양한 교양 수업을 듣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교양 수업의 비율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 채용 뭐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 사실은 개발이 일단 된 다음에 그거를 들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것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효율이 있을까요? 문제는 개발 하나만 집중해도 전공으로만 꽉 채워도 그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데, 이런 대학 현실에서 사실 기업에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포괄적 인재, 뭐 글로벌 인재, 뭐 이왕이면 뭐 영어 잘하고 뭐 이거 하면 좋겠지만 개발자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개발 능력이죠. 맞아요.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개발 능력이죠. 알고리즘 수천 개를 알면 뭐해. 그거, 거기서 쓰이는 게 10개밖에 안 되면 10개 잘하는 사람이 그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현재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쉬운 시스템을 많이 차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전에서 얘가 되게 실력이 있고 잘 되는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왜냐면은 전 이런 느낌이에요. 경쟁을 하잖아요. 교육 가지고 많은 교육기관, 국내에만 그 구비지원 교육기관이 8,000개가 넘는데요. 그 정도로 되게 많은데, 서울에만. 그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도 컴퓨터가 최소한 1,000개는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막 구글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사실 막 무료교육이 그냥 난리야, 난리. 핀란드에서는 인구의 1%의 인공지능 교육을 무상으로 해주나봐요. 막 이렇게 하고 난리 났어, 지금. 자, 이렇게 교육이 기업이 나서서 할 정도면 무슨 얘기야? 첫 번째, 공교육 자체가 답이 없다라는 거고요. 일반 교육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거. 그 얘기는 뭐야? 이미 실전에서 투입할 만큼 괜찮은 개발자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노바에서도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기업에서 그 돈을 달라고 하면 뭐 3,600 이상 주세요 라고 하면 주는 이유가, 아, 얘를 뽑았을 때 실전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구나 라고 판단할까 주는 거예요. 남의 돈, 아니 내가 내 돈 쓰는 건 쉬워도 남의 돈 나한테 돈 주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기업에 왔을 땐요, 실전에 진짜 필요한 능력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기업은 뽑자마자 매출을 바로 내야 된다. 즉 실전에 필요한 역량만 본다는 거다. 만약 본인이 스펙으로만 뽑혔다고 해도 결국에 일하면서 기르기 빠지면서 잘한 애만 올라가게 되어 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명문대생들이랑 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좌절하는 명문대생들 많이 봤어요. 특히나 공대에서. 왜냐? 공대 쪽은요, 얘가 지금 디버깅 해야 될 게 하나 있으면 이거를 잘 처리를 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얘가 실력 있는 게 증명돼요. 스포츠랑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걸 못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기획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빨간색으로 했을 때 좋다, 이거를 파란색으로 했을 때 좋다,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의 반응을 딱히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평가가 애매해요. 개발은요, 버그가 계속 나와요. 구조가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따지는 개발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에서 지금 센 애들이 이제 그거 잘 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km 개발한 다음에 거기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연락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대표님이 막 제 연락처 수소문해서 연락 온 적도 되게 많고, 막 그냥 소문이 막 나요. 뭔가 이렇게 야무지게 일 처리한다. 근데 제가 서울 디지털대학교 나왔잖아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학교고, 동기들이 막 아줌마 아저씨들도 많고, 누구나 사이버대학교 그냥 적당히 나올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열광을 한다는 거죠? 아, 당연히 뭐 누가 경력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경력이 많다고 그렇게 꼭 되지 않아요. 경력 20년 넘었는데도요, 연봉 1억 안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연봉 막 8천도 안 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경력이 많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음식점 갔는데 30년 요리했다고 하는데 맛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도 있잖아. 자부심만 있고 맛 없는 집. 그런데 얘기 안 돼요. 차라리 젊은 사람이 족발 삶았는데 맛있는 집 있죠. 그런 집에 그냥 가게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소비자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소비자는 착한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소비자가 얼마나 까다롭고, 정말 그 내 돈 쓰는 게, 내 돈 만 원, 이만 원 쓰는 걸 그렇게 까다로운데, 남이 3,600만 원, 3,700만 원 나한테 연봉 주는 게 안 까다로울까 생각하세요? 매출 안 내면 바로 잘립니다. 결국엔 바로 잘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잘리는데 퇴화되면서 잘려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싸바싸바라도 잘해야 돼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기술, 근데 문제는 이제 개발 쪽이 정말 위험한 게, 정말 잘한 사람들이 티가 확 나요.
정말 티가 확 납니다. 아니, 얘기 그냥 딱 세 마디만 물어봐도 아 얘 존나 잘한다 못했는데 바로 알아요. 저한테 궁금하시면 저한테 자기 해달라고 해보세요. 진짜 저한테 오프라인에 만나시면 저한테 딱 세 질문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해온 작품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공부한 거 얘기하시고 거기서 깊이감 있게 세 개 딱 물어보면 오 얘 잘하네 네? 딱 보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잔인하고 합리적이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남의 돈을 나한테 쓰게 만든다는 건요. 정말 얘가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쓰일 스펙 위주. 알고리즘 문제 1000개 풀 때 그냥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드세요. 다만 남의 도움이 최대한 없이. 자기가 생각한 걸 구상해서 만드는 능력이 사실은 앱 개발이나 많은 개발에서 일단은 필요한 능력이죠. 그게 된 다음에 알고리즘을 보던지 자료 구조를 봐야 되는데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은 완벽해. 프레임워크도 공부하고 디자인 패턴은 존나게 많이 봐. 근데 개발은 못한 애들 너무 많아요. 이런 애들이 너무 답답해요. 옆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순서를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데 아 씨발 대학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존나 멋있어요. 대학이 최고야. 대학은 뭐 지식의 성지 이러면서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거 먼저를 해야 될까? 순서를 바꾸는 게 사실은 대학 교육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 교육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쪽에서 배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순서만 달리한다든지 조금 방법을 달리하는 게 대학 교육을 욕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맹신과 어떤 학력에 대한 맹신, 서울대학교에서 OSI 7계층 배우는 거랑 지방대에서 OSI 7계층 배우는 거 똑같거든요. 뭐가 달라? 근데 그것도 존나 웃겨. 보면은 그냥 OSI 7계층은 결국엔 서울대에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냥 해외에서 우리가 그 자기 학교 맹신이 안 되면 그냥 해외 자료 보세요. 널렸어. 그리고 블로그 자료가 솔직히 이해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 특히나 이런 기초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보다 블로그가 더 잘 가르칠 때도 있다니까. 아니 무슨 강의 질이나 권위의식만 존나게 많아가지고 스펙만 존나 보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막 우리 교수님이 뭐 어디서 어디 나오셨거든. 맨날 그래 맨날. 어디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어디서 뭐 하셨고 그래도 OSI 7계층은 OSI 7계층이거든. 시어너 변수는 변수고 결국에는 나한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일단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우리가 좀 잘해봅시다. 여러분들 권위의식 되게 싫어하고 태도주의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거의 끝판왕이 꼰대잖아. 내가 일이 다 끝났는데 퇴근 못하는 게 뭐야? 아 저분의 어떤 그 컨디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상사분이 못하셨는데 제가 감히 이런 게 태도주의거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면서 이런 공부에는 실용주의가 없어요. 여기에는 권위주의가 있어. 저 학력만 보고 이렇게 추앙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방법을 달리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처럼 누구나 나올 수 있는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수준의 작품도 안 나오는 대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전에서 제가 뽑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저는 팀노바에서 제가 교육한 사람들만 뽑았거든요. 그게 뭐야? 걔네 연봉이 4천이에요. 매년 500씩 올라요. 4,500. 10년 지나면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제가 줄 겁니다. 근데 내가 대충 가르쳤겠어?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외부에서 뽑는 것보다 내부에서 뽑는 게 더 뛰어나서 그냥 내부에서 뽑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저는 실전에 맞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탓하기 전에요.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좀, 현실 탓, 학력 탓, 뭐 전공자 탓, 뭐 지방 탓,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좀. 여러분들 수준 있는 교육을 들으려면 유데미나 이런 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지가 공부하려면 뭐 아주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그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해놓은 것도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찾았었고, 수준 있는 교육, 대학에서, 그러니까 지방대면, 아주대 정도면 괜찮잖아. 서울대 교수님도 올려놓은 영상도 많아요. 생각보다 본인이 그냥 찾기 싫은 거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 원한다며, 그리고 유대미 같은 거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물론 이제 그게 싫은 거지. 영어니까 싫은 거지. 영어 아니면 자막으로 보세요. 자막 잘 돼 있어. 사실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 근데 뭔가 존나 탓해. 뭐 재능 탓해. 재능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1930년대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리스트는 그냥 뛰었어요. 그거만으로도 금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는 중학생이 두 바퀴반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되게 일반적인 그냥 거라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 네 바퀴반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피겨스케이팅만 봐도 옛날에는 그냥 한 바퀴만 돌아도 금메달이었는데 요즘 막 네 바퀴 반, 뭐 세 바퀴 반 이런 거 하잖아.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게 진짜 재능의 문제일까? 재능 문제 아니에요. 그냥 탓할 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탓할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걸 합리화하는 거지. 왜냐면 그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왜냐? 내 문제라는 거 내가 인정하기 싫어지니까. 딥노바이들이 잘하는 거요. 본인들이 한 문제를 본인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을 내면 논리성이나 이런 설득력까지도 가지게 만들어요. 왜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면 그냥 안 하면은 참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연봉 3,600 업계에서 잘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는 건 없으면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보면은 뭐 노력충이다 뭐 이렇게 자꾸 비하하고 그러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노력 안 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평등하면 사회주의, 뭐 사회주의도 요즘 사회주의 그 배급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다 망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했어. 이미 공산주의 국가는 없어요. 부분 공산주의 정도밖에 안 남았어. 사회주의 국가만 그냥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가 한 4개 정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또 어딨어? 라오스,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에요. 근데 그런 데가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 배급제로 나오는 것은 결국엔 망한다는 거죠. 결과의 평등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실 땐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정당한 사회 아닙니까? 근데 노력조차도 안 하고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벌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라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재벌 회장들이 그런 어떤 뭐 교도소 같은 거 들어가는 거 보면 일반인들은 사실 교도소 들어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기업을 대표한다는 그 부담감이 어렸을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벌 회장이라면 자기 아들이나 아들 딸이 내 기업을 물려받는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금전적인 감각이나 이런 교육에 특화시키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음악을 먼저 한 사람들은 그 금수저라고 뭐라고 안 하면서 음악을 먼저 해서 되게 잘한 사람 있잖아.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 잘하고 요리사 집안에서 요리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괜찮네 이러면서, 우리는 재벌들은 어렸을 때부터 쟤는 돈이 많았으니까 막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더 특화시켜서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상황이 여기 있고 재벌들의 상황이 여기 있다면 재벌들은 여기서 이만큼 더 높이는 게 걔네 목표고, 우리는 타고난 만큼에서 요만큼 높여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차등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재능이 중요하고 자꾸 막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런 학생들을, 물론 팀노바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제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 되게 그런 허무한 이런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이 공격적이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일단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능이 중요한 걸까? 정말 내 상황이 중요한 걸까? 아니 인터넷만 키면 뭐든 배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재능이 중요한 걸까요? 물론 이제 진짜 그건 있어요. 뭐 학원의 차이나 뭐 교육의 차이는 있죠. 온라인 강의라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교육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너무 막 잠줄여가면서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방법을 달리하는 거에 한번 해답을 거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교육의 현실이 정말
정말 그쓴 사람, 그 시를 쓴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가 날 정도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하는 공부 방식이 실전에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왜 팀노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최약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팀노바에 굉장히 많거든요. 고졸, 전문대 출신, 뭐, 지방대 출신, 비전공자. 사실, 거의 명문대 전공자인 친구는 지금 몇명안 돼요. 졸업생 중에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명문대 전공자. 인서울 전공자 하면은 10명 될까 말까? 120명 중에? 왜 이런 결과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한 부분을 한번 나누는,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